네. 좋아요. 네. 작가에. 아니, 그 선생님은 선생님도 이런 스타일 노래 안 좋아합니까? 원래는 옛날에 많이 좋아했죠. 많이 좋아했잖아. 기타 치면서 네. 아, 폼 잡고 지금도 이렇게 좋아하고요. 그죠? 지금도 뭐 이런 앞서 기타 탁 치면서 이런 막 폼 나는 거 좋아합니다. 우리 김쌤 그 선글라스 안에 네. 그 눈 보시면 네.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 무수에 차 있어요. 진짜요? 네. 아 저는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은 안 그렇습니다. 국장님은 여기에 좀 심한 말로 이렇게 개구쟁이가 같이 이렇게 딱 끼어 있어요. 그런데 국장님 외롭다 보니까 이해가 안 갈 것 같아요. 이해가 안 가죠. 네네. 아, 나 항상 외로워요. 그럼 표정이 너무 밝으셔서. 아, 포인 그게 국장님의 네. 장점이에요. 네, 표정이 밝은 모습을 보여줘야지. 네. 또 어두운 모습을 보여줄 수 없으니까. MC는 또 밝은 모습을 보여줘야지. 네. 그래서 우리 저 태훈 씨가 원래는 이제 아까 축구 선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다리를 다치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노래를 하게 됐는데 군입대하고 결혼 때문에 이 저 가수 생활을 포기했답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건 뭐 도저히 뭐 그 뭐야 땜빵용 가수가 아니면 네. 도저히 생활이 그렇죠. 안 되니 포기하고 딸한테 대물림을 줬답니다. 그럼 딸 네가 오. 대신 내 꿈을 좀 이뤄달라. 오 그래요?라고 했는데 네. 딸이 정도의 포기를 했어요. 조금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보컬 트레이닝 받고 하면서 돈 많이 들어가 하다가. 네. 예대를 보냈어요. 서울 예대를 저랑 같이 이제 가서 원서 넣고 했다가 떨어졌습니다. 2차에서 떨어지고 어디를 갔냐면 백제예대. 아 백제예술대 네, 아시죠? 아, 그래서 아, 예대를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백제예대 들어가서 합격을 해서 거기 들어가서 이제 교수가 그때 당시 빅마마 출신 뚱뚱하신 분 누구지? 아 이름 모르겠다. 그분한테 이제 물림을 받았죠. 그래서 네. 사살 받고 있었는데 얘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위탄인가? 그거 인천 지역 예선에서도 제가 4차까지 갔었어요. 근데 이게 새벽부터 새벽 4시부터 줄을 서서 몇천 명이 모여가지고 계속 밤 새벽 2시까지 하더라고요. 얘가 너무 힘들다. 그러면서 몇 번 나가더니 계속 오디션 하더니 나중에는 안 간다더라고요. 아. 왜 그러냐니까 체력도 안 되고 선생님 말씀이 저 같은 경우는 안 되겠다 그러더라고요. 제 생각이. 아. 왜? 날고 기는 사람이 너무 많다. 뭐 마음이 약했던 거죠. 그래서 그래도 해봐라 그랬더니 아빠가 여지껏 너한테 투자한 돈이 얼마냐 해봐라 그랬더니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나중에 결혼하고 나면 주부가 열창이라고 나가서 제가 아빠가 하고 싶은 걸 한번 해볼게요. 말은 그랬는데 모르죠 이제 그때가. 아 진짜 그 진짜 투자를 많이 한 그 투자하고 나서 그 아빠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게 열심히 투자했는데 어느 순간에 딸이 그렇게 중도에 포기하면은. 선생님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 그 포기하면 아, 나는 미칠 것 같아. 그래도 빨리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래.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네. 왜냐면 이쪽에 안 되는 사람 억지로 할 필요 없다. 네네. 그렇죠. 네. 이쪽에는 정상을 차지해도 그 자리를 유지하기가 어려운 자리가 이쪽이거든요. 아이돌 그룹을 보면서 왜 누구는 나온 지 1, 2년도 안 돼서 없어지는 그렇지.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솔로 아니면 안 된다. 근데 그 대부분이 어린애들은 아이돌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파로 드디어 아빠가 났습니다. 네, 제가 네, 이게 나시는데 장모님이 권했답니다. 가수 다시 해봐라. 그래가지고 장모님을 권했는데 제가 아침마당 나 사연을 그거였죠. 네, 그거는 나중에 이야기하고요. 네네. 장모님이 그대로 이제 노래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분이 그래도 어디 저 뭐야 가요제에 많이 나왔네요 보니까. 나는 뭐 가요제에 안 나와 그냥 얼떨결에 가서 되는 줄 알았는데 나름대로 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요제 나와서 보니까 2012년 강릉 MBC 가요제에서 월 장원을 받았어요. 그때는 무슨 노래 불렀습니까? 거짓말로 주장원을 갔고요. 주장원 그 1주, 2주, 3주, 4주끼리 해서 월장원을 뽑지 않습니까? 그 월장원에서 화장을 지은 여자, 강진 선배님의 화장을 지은 여자. 그 다음 2015년도에 강원 민방인 지원에 있는 강원 방송 가요제에서 우수상을 받았어요. 네네. 그것은 무슨 노래 불렀습니까? 조항조 선배님의 만약에? 만약에. 만약에. 여기 만약이라고 적어놨네. 만약에. 그 다음 2018년도에 저 배우 가요제 아시죠? 유명한. 네, 예. 배우 가요제에서 특별상을 받았어요. 또 이 사람 배우 가요제 출신들이 많고. 그럼 무슨 노래? 무슨 노래? 진심원의 보약 같은 친구. 야, 그러면 노래가 다 그래도 다 다르다. 네, 저는 다양한 노래를 부르고 싶은 그런 사람이 하나 합니다. 어디 뭐 트로트면 트로트로 쫙 미는 게 아니고 다 노래들이 다 이렇게 좀 격조 있는 노래를 다 부르는다. 자, 그러면 선생님 여기서 이 방금. 화장을 지우는 여자, 예. 그 다음에
조항조의 만약에 그다음 진심으로 보약 같은 친구 중에 선생님께서 꼭 듣고 싶은 노래가 있습니까? 일단 아까는 스타일이 네. 약간 발라드 칼 했으니까 이번에는 진짜 트롯 같은 화장을 지우는 여자. 아 화장을 지우는 들어보니 괜찮아. 우리 선생님이 역시 다양하게 집어내네. 네. 나는 싫어. 완전 스타일. 내가 이걸 어제 자료 조사를 하면서 내가 선생님한테 시키는데 과연 무슨 노래를 찍을까 고민을 내가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화장을 지우는 여자를 아 그래요? 찍네. 아 트로트를 한번 시켜보고. 트로트를 한번 시켜보고. 야 역시. 역시 생각이 참 그죠? 네. 나는 선생님 답 작곡가님 답죠. 역시 작곡자답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수 들으러 갈까요? 네. 네. 자, 강재 선배님하고 제가 좀 비슷해서. 아 그래요. 그래서. 자 그러면 네. 화장을 지우는 여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랑을 못 잊어 오늘도 거울에 서 있는 여인 행여만 날 그 사람 몰라 볼까봐 가슴이 두근거리네 빈곤빛 입술을 그리다가 뜨거웠던 추억에 찾아보는 깨끗이 두근 온가에 있을 마치네 사랑을 잃어버린 그녀 하얀 티슈에 묻어나는 추억 화장을 지우는 여자 아니 네. 강진 아니 그러고 보니까 저 얼굴이 좀 강진 씨 많이 안 닮았습니까 선생님? 조금 닮은 거 같기도 해요. 그죠? 진짜 네. 아들이 아니 그 강진 닮았다는 소리 많이 안 합니다. 네네 홍천에서 어느 날 네. 이제 행사를 갔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오더라고요. 네. 멀리서 이렇게 행사를 하니까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이런 노래 강진 선배님 달도 밝은데 뭐 연하의 남자 땡벌 이렇게 멜로디 뭐야 메들리 이런 거 부르거든요.
막 달려오는 거 사람들 막 몰려오는 거예요. 왜 그런 거 같더니 강진인 줄 알았다는 거야. 오. 그래서 홍천 강진으로 그때 이제 제가 명이 됐죠. 야 강진 같아. 그래서 나중에 어떤 사람이 너 홍천 강진을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왜냐면 이미지가 약간 비슷하다고 하니까 홍천 강진. 얼굴에 이렇게 마른 것도 강진 씨도 이렇게 약간씩 좀 약간 이렇게 그 선배님은 이제 더 조그맣고 그러니까. 키만 훨씬 크시죠. 근데 네. 저는 머리를 약간 이렇게 제가 올리다 보니까 네. 그래서 아니 그, 머리 스타일도 강진 씨 같은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올리게 됐죠. 네. 그때부터 기왕 네. 홍천 강진이니까 남들한테 제 강진 닮았네 하면 좀 괜찮을 것 같아서 해봤죠. 그때 많이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영향이 좀 있었습니다. 아니 자세히 보니까 또 강진 씨 말고 또 다른 남자가지 다른 어디 탤런트인가 뭐 어디에 좀 뭐 닮지 않았나? 탤런트? 뭐 축구 선수 누구 닮지? 아 축구 선수 누구지? 김병지. 김병지. 김병지 꽁지 머리 김병지. 제가 김병지 소리. 김태형이. 김태형이 수비수. 머리가 좀 길면. 그다음에 조금 더 파마가 좀 길어지면 유상철. 뭐 다 나왔었어요. 근데 축구 선수는 저는 저다. 나는 박용식이다 그랬죠. 진짜 김병지 씨 꽁지 머리 뒷머리. 뒷머리. 제가 이 머리를 20대 때 노래하고 통기타 들고 이제 노래를 할 때 그때는 뭐 장발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82년도 3년도 이때 말 군대 가기 전에 기타 하나 들고 머리 찰랑찰랑 이러고 다녔어요. 도끼비 하나 꽂고 그때 막 보니까 뭐 이렇게 하고 다니고 그러고 진짜 저 뒷골목에 약간 저 카사노바 같은 느낌 양아치 그때는 노래 아니요 그때 당시에는 아니 그런 느낌이야 그런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백구도 싫었고 이러면은 백구도는 안 싫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통기타 하나 메고 이러고 다니면 다 동네 양아치였어요. 딴따라 출신 뻔하죠. 근데 이제 조금 하다가 마음 잡았죠. 저도 마음 잡고 또 열심히 살아서 자식도 키워야 되고 배운 게 없으니까 제가 그렇게 한량같이 운동이나 하고 살았으니까 좀 뭔가 좀 그리고 제가 장남입니다. 사형제 중에 장남이라서 동생들한테 좋은 본보기가 돼야 되는데 공부는 나름대로 했습니다. 운동하면서도 공부는 10등 안에 들었어요. 학교에서 열심히 우리 아버님이 축구를 못 하겠어요. 엄마는 적극 밀어주셨는데 근데 아버님한테 얻어맞아가면서 공부를 했어요. 너 몇 등 안에 하는 분 공 때려쳐라. 학교 갔다 오면 가방 던지치고 또 학교 가서 훈련 받아야 되고 하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그러고 살다가 얻어맞기도 많이 맞고 근데도 포기를 못했죠. 그리고 운동도 하고 근데 저는 뭘 하게 되면 정말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에요. 거기에 빠져서 정말 남한테 기왕 하는 거. 제가 태훈 씨를 이번에 홍천에서 네. 실방을 이제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같이 그때 밥 한 끼 합시다 하고 나서 이제 태훈 씨하고 하게 됐는데 사람이 착해요. 예, 내가 딱 보니까 벌써 얼굴에서 그렇게 사람이 일단 착하고 또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고 그래요. 저는 원래 그렇더라고요. 자기 보통 여기 이 판에는 자기가 먼저 우승인데 그렇게 이기적인데 이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우리 저번에 무슨 예, 뭐 이타적인 마음을 가지고 공연 기획 한번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국장님이 제일 먼저 떠올리는 인물이 박성수. 아, 감사합니다. 그 이야기부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남을 배려하고 남을 챙겨주려고 하는 거야. 먼저 자기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아니까 그렇게 또 남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뭐. 그래서 너무 그거는 마음씨가 너무 너무 좋다 그런 그러니까. 생각이 들어가지고. 감사합니다. 내가 이야기를 한 거고요. 네, 그래서 아마 배호 씨가 2018년도에 배호 씨 서울과요제 그 이제 출연하고 나서 2018년도에 드디어 꿈에 그리던 제 1집 앨범이 나옵니다.